은선사님이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그 버블티를 사셨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돈이 없었나? 그래서 소희 전사님이 그걸 사고 제가 소희 전사한테 남은 돈을 드렸어야 돼서. 내가 여기로 세워봤어요? 내가 내 기억을 해볼게. 갔다 와봐. 주유 사와? 잠깐만. 아니야. 두통. 두통. 봐봐요. 오, 깜짝아. 봐봐라요. 봐봐라요. 내 카드를 썼다고요. 언제? 버블티요. 여기 나비아에서 버블티를. 아니 그거 8,000원 아니야. 이 비빔면 8,000원이야. 비빔면? 응. 그 버블티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버블티는 누가 사는 거야? 버블티는 희영이가 사는 거였는데 없어서 언니한테 아예 빌린 거고. 아, 그 다시 한 얼마 받아야 돼? 버블티 값. 얼마인데? 네 개. 그때 버블티가 거의 많은 것까지 됐었는데? 언니는 버블티 값을 받아야. 희영이가 지금 언니랑 나랑 둘한테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아, 그 8,000원 이렇게 퉁쳐졌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넌 이제 받으면 돼. 나는 얘한테 버블티 값 받으면 돼. 쟤는 빚이 많네. 자꾸 이체한다고 하고. 아, 저거 양아치네. 뭐 토스인지 코스인지로 하고. 뭐 기필코 받아야겠네. 저거 빨아요? 또 시작이라요? 너 왜 62kg야? 24일날 우리 대면 수업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난 어떡해. 난 왜 살쪄? 너 그럼 지금 61대 몇이야? 왜냐면 반바지하고 솔직히 1kg는 안 되니까 한 4kg. 아까 재보니까 62.8 나왔어. 아, 그럼 62죠. 62.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또 계속 안 먹으면 좀 빠질 것 같아. 지금 또 입맛도 없고. 62.8이면 저 그저께랑 똑같은 거 아니니? 63.8. 아니야! 62.8이어갖고 내가 너 60이라고 했잖아. 근데 또 그 다음에 됐어. 63.8이었어. 아. 그니까 먹기 전에 재지, 그 아침 일찍 왔지. 그리고 이게 재지 마. 근데 생리하고 이제 좀 관리하면 빠질 것 같아. 빠졌어. 빠졌어. 그거 뭐, 언니한테. 60kg까지만 해라. 빠졌으면 좋겠다. 아, 60 빠지면 날씬이지. 60은 날씬이야. 난 안 잴 거야. 아, 그렇게 밥을 국물 한 통 없이. 이봐, 이거 언제 또 그렇게 남겼어? 내가 다 먹는 동안에? 심각하게 한국에 먹으면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신기할 정도로 입맛이 없진 않아. 신기하네.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잘 먹었는데. 아, 신기할 정도로 밥 진짜 거짓말로 한 숟가락만 먹었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보면 다 남긴 줄. 다는 남긴 줄 알겠다. 아, 입맛이 없네. 나 다 먹었어. 넌 국물 안 남겼지? 끝냉이 다 먹었지? 사실 끝냉이 괜찮은데. 어쩌다 지금 분명히 재면 100분 23 넘어. 나 안 잴 거야. 이 상태로 좀 빼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해서 오늘 가서 줌바 나이트 찍고. 주댕이 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약하게 해야겠다. 주댕이가 너무 실만해. 이게 어느 학교래? 희영이 학교 아니야? 아니 중학교? 3개? 그치. 3개. 아, 나도 저러고 다녔으니까 뭐. 쟤도 어디 먹나. 이면은 장충동 쪽인데? 동대문 쪽? 그냥 다 그거예요. 돈 내라. 추심 추심. 그러면 어떡해? 응? 무서워. 갑자기 또 즐겁다. 갑자기 또 걱정이 한 바가지. 이렇게 걱정이 한 바가지. 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진짜. 제 구름 타고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계속 그 친구가 한 말이 계속 떠올라.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 요새, 말이 계속 남아있어. 응. 걘 피터고. 피터도 스토리 자주 올리더라고. 천국에서 만나 언어도 없으니까. 하나니까. 그때 세상에 걔가 척박소화에 갖고 있다니. 미얀마에가 말도 안 돼. 나 지금 진짜 먹으면 안 돼. 나 다음 주일이야. 미쳤어. 진짜 죽으면 가서, 죽으리라. 응, 가서 의상 입어봐야 돼. 아니 입고 갔어. 미쳤어. 이거 영상 끝나면?
느낌을 내는 사이 잡으셨어요. 드디어 어? 잡으셨어요? 잡았어? 응. 어디 있었어요? 거기 너네 화장 너네 사무자도 그냥 나갔지. 무서워서. 너 잡았어? 거기 이만한 거.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더 이제 시작됐어요. 진짜 저희가 거기다 뜨거운 물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 도망도 안 갔어요. 죽은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야.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여기다 볼까요? 저 얼굴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예. 아유, 같이. 그래도 또 어떻게든 그나마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또 바람 부네. 시원하고 입으셨네. 소나기 쏟아질 만한. 근데 요 근데 뭐 이렇게 밝은데. 오셨어. 할머니. 잘 못 나와. 그 앞에 놓고 가자. 들어가 보려면 들어가. 너무 들어가면 또 그렇잖아. 그 앞에다 두고 와. 다음에 올게요, 할머니. 앞에 냅두고 갈게요. 아니. 여기 못다. 아니, 여기 학생들이 와서. 할머니 퇴원한 거 축하드려요. 네. 아우, 다행이에요. 네, 냅두고 갈게요. 네. 상체 위주로 찍어야 돼, 애들이. 오늘 뭐 다 더워서 어디 가셨나? 찜질방 좋다. 찜질방 괜찮은데? 그죠? 이거 이상해 왔어요. 어? 이 향 냄새 좋아요. 안녕하세요. 찜질방 좋긴 하다. 계셔? 모기향 냄새잖아, 모기향 냄새. 새로운 벌레야. 어딨어? 검정색이야, 그냥. 아니, 벌같이 생겼는데 딱 앉을 때 이렇게 네 발로. 저거야?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대? 네, 해외 봉사 갔다 왔어요. 잘 계셨어요? 미얀마!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보고 싶었지. 저희 안 오니까 보고 싶죠? 애들이 와서 너무 예뻤어요. 맨커피다. 오예. 맨커피 받음. 우리는 여기 오면 블랙핑크야. 저는 뭐. 이거지. 이거지. 잠잘자. 난 이거 먹으면 잘. 전 이런 거 상관없어. 굿! 잠자기 전에도 먹어도 상관없어. 굿! 더 드실래요? 어. 더? 모자면? 지겨워. 야, 엄마가 따지면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머! 방울토마 들렸어! 아니야! 은서라 갔어! 은서라 갔어! 가서. 엄마! 엄마 왔어! 내 봤어! 노란색이 날라갔어, 네 등에 맞고. 안녕하세요! 야, 저. 할머니 밥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죠. 여기도 맛있게 먹었어요. 칼국수? 칼국수 드셨어요? 칼국수? 들으기라고. 아니 어제는 또 밀린 일과 또 큰아들이 퇴소식 해갖고 군대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큰아들이 또 그 5주 훈련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갖고
할머니 안 더워요? 정유대 같이 와. 진짜요? 아빠. 원래 그렇게 빨리 아니 몇십 대 몇십 대 뽑혔지. 조교함이 좀. 애도 훈련시키는 거니까. 자기는 연예인 누가 했었지? 조교 많이 했는데. 유승호도 하고. 그게 됐다. 울지 마 더워요. 울지 마 더워. 구해줘 나오는. 아니 그 위에 그 위에. 휘성도 그거 있고. 구해줘 나오는. 여기서 나온 거는 소유자 말고 안 붙여도 돼 할머니는 나도 설치 있어 할머니 화면에 글씨 안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하얀 글씨 왜 안 해놨어요? 화면에 실컷 묻고 남은 일은 나만 다 해서 그래 이것 봐 일을 나 혼자 한다고 이 뻘이라고 이것 봐 맞아 가지가지 한다 다주라주 할머니 나만 까매요 까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얘들은 일 안 해요 나만 일해 저렇게 뭘 다 탔네 어디 탔어 하얗지 하얗지 난 까맣지 까맣지 곁에 있나 보지 어? 곁에 있나 보지 곁에 있나 보지 그렇지 할머니 할머니 나 여기 화상 입었어 화상 지었어 그래야지 알지 쟤는 껌지 못해 똑같아 왜 그렇게 햇빛에? 쟤는 햇빛에 피부가 뽀야니까 저렇게 돼 야 그거 저기 잘 그거 붙여 그거 뭐 있지? 자외선 탓 그래 이런 거 붙이는 거잖아 했지 쟤 엄청 했어 막 바르고 나는 1도 안 발랐는데 나는 안 발랐어 여기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넌 발랐어야지 심하다 야 그거 손도 생기겠다 안 생겨 안생 생기면 생기는 거 옛날에 한번 놀러가서 나 강가에서 태워가지고 한번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럼 피부 하얀 사람들은 이거 봐 이 선크림 나중에 미연이가 발라줬잖아 아 이게 선크림 발랐어 할머니 예뻐요? 예뻐? 예뻐 그 화장을 떡칠하는 게 예쁘지? 다 예뻐 화장을 떡칠했잖아 떡칠 세 명당 할머니 떡을 칠해 화장을 해도 안 해도 예뻐요? 하자 안에 있어 왔어요. 자 2주 만에 온 2주 만에 온 희망촌. 지금 저희 제 제자들과 제 동생이 저렇게 돌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왔는데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다들 복지관도 가시고 뭐 아들도 만나러 가시고 또 일하러 가신 분들도 있어서 한가하네요. 더운 날 고생하세요 아버지. 뒤 하늘 보면 하늘 이렇게 맑고요. 제 제자들이 지금 뒤에 서고 있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이렇게 예쁜 행동 얘는 고등학생 아니고요. 얘는 하이스쿨? 얘는 34살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또 17살 우리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줌마 가시고요. 이제 고등학생만 이야기하고 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집에 다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움직여요 할아버지? 이거 왜 안 해? 어, 할아버지가 고쳤다. 어, 귀여워. 어, 할아버지가 고쳤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좋은데. 급하게 마시지 마 찬물. 얘야, 찢어겨봐. 내가 껴볼까? 와. 그 쌍꺼풀 테이프를 왜 그렇게 붙인 거야? 쌍꺼풀 요만 줬어. 나 물 좀만 더 줘. 왜 너를 찾지? 정원이가 눈망울이 길어서 그래. 여기가. 여기가 길어서. 씨, 내가 저런 눈 좋은데. 쌍꺼풀 없이 저런 눈. 아, 되게 싫어. 쌍꺼풀 있는 게 이쁘고 거기다 뭐 냉동했다 때리면 안 된다고 이걸? 나 100% 때려 어 귀여워 어 좋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새 고치는데 새가 안 돼갖고 장난감이 할아버지 예민해졌어 이거 어 시원해 아 그만 마실래 소리 나가 놀리지 말아야 돼 한번 더 눌려봐 꺼져 아 오 아침이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덥죠? 너무 더운데? 더워요. 너무 더워. 에어컨 없어. 할머니 문 좀 열어놓지 더운데. 네? 문 좀 열어놓지 더운데. 아니 에어컨 틀어. 아 에어컨 틀어? 네. 오케이 알겠어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갈게요. 네. 네. 우리보다 낫네. 안 무서워한다며. 할머니. 안 계셔. 그거 전동차가 없어. 그 맨날 꿀벌 농장 가서 그래. 아, 뒤에 넣어놓을까? 아니, 그럼 할머니 화면 못 피시니까. 어, 뒷머리 톱이 아니에요? 화면. 이거 갓난이 머리 아니에요? 밑에 화면이래, 화면이래. 어, 머리. 아니야, 튕겨서 갔어, 또. 와. 나 저 옷 안 입는다, 저런 색 옷.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꽂혔다고 했다. 너무 자연스럽게 따지 않니? 엄청 아, 귀여워. 꽂혔다는 아이들, 저 아줌마 팔 좀 내려주세요. 아, 저 좀 따려고. 아니요, 아니요. 17, 18일 따게 해주세요. 저도 좀 따가고, 상상을 좀 못하려고요. 지금 따, 여기 꽂을 주인 없는 거거든요. 아, 여기 주인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야 다 주인이시니까. 어, 네, 세이클로버. 세이클로버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지? 아 네이클로버. 어. 지금 비 먹어서 엄청 많을 거야. 요거. 아프게. 어, 저기 정은이랑 희영 옆에 있으니까 너 진짜 머리 안진 갈지. 봄 되게 자괴감 든다. 뒤, 거예요? 어. 뒤에 이만큼 떠 있는 거 알지, 지금? 가발처럼. 쉬지야, 쉬지. 됐어? 이게 많잖아. 이거 봐, 지금 따서 따가야 되는 거. 못 먹어, 이제. 야, 너무 상하지 하지 말라고. 더운 날. 어! 인사, 저거 어떻게 해? 저건 안 돼. 앞으로 와, 앞으로. 야! 야! 왜냐면 벌레 애들이 무섭지 않아요. 오늘 너 완전 센 언니예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갈게요. 저 완전 세요. 하지만 얘들은 놀랬죠. 하지만 난 괜찮아요. 왜? 저 올라갔다 올게요. 난 오늘 전사니까. 갔다 올게요. 다리 어떡해요. 엉덩이가 완전히 아니 너 엉덩이 말고 정은이 엉덩이 제 엉덩이야. 오늘 다리 어떻게 놓아서 이렇게 씻고 약삭 바르자. 네. 아, 영.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 아이들. 기특한 아이들. 머리긴 남자 아니에요. 다 여자애들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어쩐 일이요? 혼자 왔어? 혼자니? 네 혼자. 와 다리 목이 진짜 많이 불렸다. 언니도? 응. 어 왼쪽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네? 주사. 아이고 오랜만에. 주사. 잘 다녀오셨어? 네. 응.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왜 밖에 나와 계셔? 그저 건강하세요. 네. 들었어? 시원한 물 좀 줄까? 시원한 물 한 잔 마실까? 시원한 물 좀 줄까? 시원한 물. 네. 자 시원한 물 한 잔 마십시다. 알았어. 축하드려요. 바로 다행이에요. 네, 냅두고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 너무 잘겠다. 우리 얼른 가자. 아, 어떡할 거야, 개토. 오. 방탄소년단. 아니. DNA, DNA, DNA.
어떻게 어떻게 부르지? 혜영아 너 불러봐. 지금 뭐가 가장 먹고 싶으세요? 지금은 안 먹고 싶어 진짜. 돼지갈비? 그놈의 돼지갈비는 미얀마 가기 전부터 또 미얀마에서부터 돼지갈비 먹어야 돼.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저는 다예요. 탈락. 저 고기류예요. 그치 너 돼지 너 벌꿀갈비야. 그러면 오늘 이 따간 고추 가지고 삼겹살? 너 벌꿀갈비야 그거. 삼겹살 씨 나 벌꿀갈비 먹고 싶어요. 애들 먹고 싶은 거 어때서? 야, 볼꿀갈비야. 고기면 볼꿀갈비 아니니? 애들 먹고 싶은 거.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 너 60. 큰일 나.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오늘은 안 돼. 제대로 하자. 할머니 진짜 감사.